타임즈. 베이스 앰프 가져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하게 될 베이스 앰프는요,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악기기는 한데, 네, 이게 요새 꽤 그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핫한 네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신 분들은 거의 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신다는 되게 놀라운 사운드의 그런 앰프 브랜드를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약간 이게 처음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던 게 타다. 사실 티타기는 한데 이게 그래서 EICH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애칭으로 티대라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냥 읽으면 티대잖아요, 한글로. 티대. 네, 티대. 네, 약간 타다 같은 그런 디자인의 티대. 실제로는 EICH. 이게 독일식으로는 이제 뭐 아이히, 아이치, 아이히, 아이치, 아이크 이렇게 다양하게 발음을 해서 이걸 발음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이게 지금 보면은 토마스 아이크라는 분이 만든 설립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아이크, 아이치, 아이히 이렇게 리뷰마다 전부 다 다른 발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냥 편의상 아이크로 통칭하도록 할게요. 자, 이 T-베이스 앰프 시리즈 오늘은 사실 이 앰프 헤드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오늘 캐비넷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컴팩트 베이스 앰프 헤드 T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초경량 울트라 컴팩트 이런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쓰는 그 뭐 여기 있는 이런 리틀 마크 2 이런 거보다도 더 작아요. 더 컴팩트하게 얇고 진짜 가볍습니다. 두 마디 정도? 네, 이게 클래스 D 파워 앰프입니다. 디지털식이에요. 초경량 설계 제작, 마그네틱 스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마그네틱 바가 있어요. 마그네틱 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마그넷 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갖다 얹으면은 이게 쩔컥하고 달라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굉장히 좀 튼튼한 고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테이스트라는 필터 컨트롤이 있어요. 이 테이스트 필터가 음색의 특성을 좀 더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따가 저희가 돌리면서 사운드 모니터 해볼 거고요. 그리고 4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프리포스트 DI 아웃,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뮤트 스위치, 뭐 XLR 트랜스포머, DI, 직렬 이펙트 루프, 튜너, 라인아웃, 라인인 다 포함되어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프리앰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T500인데요. 이 T 시리즈가 T300, 500, 90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T300은 파워 컨섬션이 400W, T500은 600W, 이건 600W겠네요. T900은 1000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27cm, 4.5cm, 21c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지금 여기 T500 기준으로 1.49kg, T300은 1.27kg, T900은 1.7kg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게 뭐 아까 테이스트 컨트롤 말씀드렸는데 미드 부스트의 날렵한 사운드에서부터 울트라 팻한 레게나 모타운 사운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돌리면 그냥 좀 직관적으로 변하는 그런 좀 사운드 메이킹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X 단자가 있고요. 튠 아웃, 라인 인 아웃, 트랜스포머 구성인 프리포스트 전환 가능한 DI 아웃이 있고 네, 여러 아웃풋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옥스인 잭이 있고요. 그리고 뭐 캐비넷 연결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편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앰프 헤드 먼저 스펙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것도 살펴볼게요. 저희 캐비넷 지금 밑에 있는 이 캐비넷이 212S 12인치 두 방이 들어가 있는 베이스 캐비넷인데 요게 지금 앰프 헤드 가격이 120만원, 이 밑에 있는 12인치 두 방짜리 앰프 요 스피커가 캐비넷이 135만원입니다. 135만원. TE12D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오디움 트위터 NT1이 장착이 되어 있고 트위터를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하이 그 땡땡함을 여기 옆에서 노브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스피커 콤보 커넥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양방향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기 케이블 고정 장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끼워놨어요. 악기 케이블을 저 안에다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악기를 이렇게 하다가 탁 당겨졌을 때 앰프 쪽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날아가거나 하지 않고 악기 쪽에 케이블이 빠지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저렇게 그 락이 되어 있는 그 단자면은 이제 뭐가 작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복불복이 됩니다. 뭐 나가는 거지 기타가 뭐. 나가든가 앰프가 뭐 나가든가 사람이 나가든가. 네, 여기 출력은
600W입니다. 600W. 와우. 굉장하죠. 크기는 44cm, 75cm, 41cm, 무게는 22kg입니다.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여기 트위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트래블 컨트롤이 소프트어택이 있고 하드어택이 있습니다. 소프트어택은 오프,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가실 수 있고요. 하드어택은 미들, 하이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돌리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애, 얘 작은 애. 자, 얘는 10인치짜리 하나가 장착된 110XS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75만원이요. 그래서 만약에 얘랑 산다 그러면은 195만원, 얘랑 산다 그러면 255만원. 가격이 꽤 나가죠. 꽤 나가요. 네. 자, 이게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이 얘는 뭐 다른 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 밑에, 자, 여기 보시면 봉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봉 여기 보여주고 이 부분 이렇게 빼줍니다. 빼서 여기 보면은 진짜 구멍 하나 있죠.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걸 틸트를 하는 거야. 틸트, 강제 틸트백.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얘를, 자, 아까 여기 자석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이 마그네틱을 이용하고 이 틸트 봉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틸트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여기 이 앰프의 가장 앙증맞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 좋아. 틸트예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ELS 사운드를 기준으로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뒤집어 놓은 김에 그냥 틸트로 해놓을게요.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 출력. 오, 예. 좋아요. 트랩을 올려볼게요. 아, 테이스트군요, 이게. 자, 일단 4밴드부터 가겠습니다. 로우. 와, 로우.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하이. 자, 그러면 트위터 해볼게요. 지금 오픈인데 이게 소프트 어택이고요. 그 다음 하드 어택. 하이를 좀 올리고 해볼게요. 오, 그러네. 확 달라지네. 하이를 올리고 하니까. 자, 이게 지금 오픈 상태. 점점 올라갑니다. 쎄한 소리가 올라가죠,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올렸을 때 티가 나네요. 네, 그라운드 리프트랑 프리포스트 그리고 뮤트 있고요. 자, 이번에 테이스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드라이, 여기 리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 쪽으로 하면 이런 사운드에서 리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했던 그 모타운 사운드. 어, 그러네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지. 약간 우리가 사운드를 좀 풍성하게 맞춘다 해가지고 이제 뭐 미들 같은 걸 좀 더 강조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 이런 톤을 잡아놨어. 좀 더 뜨끈한 톤. 이런 톤을 잡아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리치 쪽으로 가면은 이게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아주 드라이한 깔끔한 사운드. 미들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V.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모던한 느낌. 어, 그렇습니다. 슬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PJBS로 바꿔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PJ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 오. 아,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정말 이 기본기가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자연스럽고 풍성한 사운드. 이 테이스트 노브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톤 메이킹하는 데 너무 좋고요. 지금 그게 PJ 양쪽 다 연 거죠? 재즈 쪽으로만 가볼게요. 그렇죠. 프리시전만 가볼게요. 야! 강력하다. 장난 아니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4밴드 이퀄라이저와 테이스트 노브만 이용해도 상당히 많은 질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아까 딱 보고 나서 가격이 꽤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하이엔드 사운드를 뽑아내주는 아주 기본기가 좋은 그런 베이스 앰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예전에 많은 이런 앰프 헤드들을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좀 클래스 D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클래스 A나 B나 뭐 AB나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아날로그적으로 바이오스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디지털 방식인데 느낌은 가장 좀 뭐랄까 그냥 그런 아날로그 사운드에 좀 가까운 어떤 뜨끈한 질감이 굉장히 잘 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예요. 네, 의외로. 네. 느낌은 되게 엄청 좀 약간 차갑고 메탈릭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디자인만 딱 보면 네, 굉장히 후끈하고 뭔가 뜨끈하면서 되게 감성이 확실히 좀 그런 좀 풍성한 덩어리가 되게 좋은 그런 질감을 보여주는 그런 앰프인 것 같습니다. IKT 베이스 앰프 시리즈 이렇게 사운드 독일 건가요? 들어봤고요. 네, 맞아요. 독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뭔가 약간 독일에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 괜히 조금 믿음이 가는 게 있잖아. 이미지상 장난 안 칠 것 같은 장난 안 칠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니까 장난 안 칠 것 같아요. 그 뭔가 되게 그 느낌이에요. 되게 사운드가 진중하고 엄청 무게감이 있어요. 그 딱 그 뭐랄까 자리를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잡아주는 그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뭔가 베이스에서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받았어요.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T대였습니다. T대. 자 사실 뭐 디스토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212의 이 캐비넷 빨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듬직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었던 것.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이 조합 말고 뭐 요런 조합 이렇게 틸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 조합도 그냥 이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도 나름 살짝 아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귀여워요. 자석 이거 그렇죠. 자석과 틸트 이 두 가지는 틸트봉. 네. 이건 정말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TBS 앰프 시리즈 같이 리뷰해봤고요.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독일에서 온 좋은 친구. 알겠습니다. 독일에서 온 좋은 친구. 네. 저는 디지털로 재해석한 아날로그의 매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은데. 네, 또 좋은 베이스 뭐 앰프 브랜드를 알게 됐네요. 토마스 아이히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네. 아이히의 T대 앰프, 타다 앰프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타다 앰프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승채 씨와 함께하는 첫 공식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3, 그리고 가성비 14, 편의성 유저빌리티 14,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약간 그 틸트 봉에 좀 꽂혀가지고 지금 디자인 점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18 해서 총점 79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유저빌리티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 74점이 나왔고요. 자, 합산 점수는 76.5. 자, 76.5가 나왔습니다. 자, 아이크 T베이스 앰프 시리즈 76.5. 사실 이게 높은지 낮은지 아직까지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자료가 쌓여야 이게 높은 편인지 아닌지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BS M프 시리즈 이렇게 승채 씨와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미있는 악기를 가지고 또 스쿼드 시스템도 저희가 잘 정리를 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이스 리뷰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T대 아이크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